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번에 부케 맡겨놨던 거 이제 다 말랐다고 해서 2주 됐거든요, 벌써. 그래서 오늘 가서 원데이 클래스로 그 부케로 캔들 홀더 만드는 거를 해보러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했고요. 화장은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곧 나가볼 거고요. 만드는 것도 영상 촬영은 가능하다고 하셔서 한번 최대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만드는지 예쁘게 만드는 거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나가볼게요. 갬성 갬성. 재료가 워낙 많아서 아 여기 네, 저 핸들까지만 네. 제 부케 네, 맞아요. 거야. 되게 예쁘게 완료됐다. 너무 신기해. 우리 일단 요 안에 들어갈 캔들 향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제 선물하시는 거여서 거의 대부분 이제 호불호 없이 거의 꽃향 위주로 좀 선택해드렸고요. 이게 완전 세모였는데 그럼 이 향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? 비슷하게 나요. 아 그냥 이게 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거 많이 선택하세요. 네, 거의 완전 세모. 네. 네. 냄새. 요 향이 요거예요. 디아시스. 아 그래요? 네네. 아~ 잘 들어오셨습니다. 대박이다. 네.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왁스랑 향료랑 잘 섞여야 발효력이 좋아져서요. 이제 벽면, 아랫면 깔려 있을 수 있는 건가?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물에 넣어 섞어주시면 됩니다. 심지는 미리 준비해 둘 거예요. 심지는 어떻게 준비하냐면. 풀어져도 괜찮아요. 쓰는 데는 크게 상관없고. 지금 우리가 넣으려면 용기 안쪽으로 최대한 넣어야겠죠? 사선으로 넣을 수 있는 정도 사이즈로 조금 적당히 잘라주시고 이게 금방 되게 쉽게 굳거든요? 아, 이거요? 네네. 한번 넣어볼까요? 아까처럼 그냥 네, 맞아요. 잠깐 넣으시면 돼요. 아, 한 곳에 부어도 이렇게 옆으로 퍼지나요? 네, 네. 그래서 아. 조금 천천히 부으셔야 돼요. 왈칵 부으면 얘가 다 또 떠내려가요, 옆으로. 그래서 천천히, 네. 자, 한번 해볼까요? 되고? 네, 그죠? 네, 좋아요. 아, 속도 좋아요. 괜찮아요? 맞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조금 옮기면 되니까. 수정이 지금밖에 안 되거든요. 아, 응. 아 마지막에. 응, 마지막. 또 놀랄지. 드라이기 같은 건가요? 드라이기랑은 달라요. 아. 드라이기는 바람이 세고. 온도는 낮아요. 근데 이거는 아, 바람은 약한데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가요. 아, 그래서 대박.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태우면 이렇게 박스에다가 뽁뽁이랑 막 이런 거 넣어서 포장해 주셨어요. 맛있겠다. 네. 생각이 많아. 생각이 많아.
서류 산무더기랑 약새로 타서 갑니다. 진짜 아프면 개고생이에요, 여러분. 먹는 거 조심하시고 절대 아프지 마세요. 저는 집에 도착을 했고요. 너무 힘드네요. 아침에 나가서 거의 오후가 다 되도록 밖에 있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이거 병원에서 떼어온 서류로 보험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. 아니 서류가 무슨 이렇게나 많아요. 제가 그 장염인데 약간 노로바이러스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거의 일주일을 누워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일반 병원 가서 링겔도 두 번 맞았는데 안 나와서 결국 저번 주에 응급실을 가가지고 응급실 갔다 온 그 서류들이거든요. 그거 이제 보험금 신청을 해야 돼서 진짜 서류가 이렇게나 많을 일이에요. 약도 새로 타왔어요.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거의 일주일 넘게 먹고 있었는데 이제 항생제는 안 먹고 그냥 이런 위장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약으로만 처방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많이 낫긴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일주일 먹고 끝내자고 하시더라고요. 아, 진짜 아프면 개고생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. 제가 이렇게 크게 아픈 게 처음이거든요. 진짜 제가 그냥 짜잘짜잘하게 그냥 약 먹으면 낫고 그냥 그런 정도로만 아팠지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막 응급실에 가고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스스로 너무 놀래기도 하고 일하는데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그냥 아픈 것 자체가 너무 민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솔롱고도 맨날 바빠서 야근하고 이러는데 저 때문에 하루 휴가 쓰고 같이 응급실 가고 계속 케어를 해줬거든요. 가서 간호해주고 계속 밥 챙겨주고 죽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프면 여러모로 민폐구나. 그리고 너무 고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부모님도 당연히 엄청 걱정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도 날거 조심하시고요. 제가 초밥 먹고 그랬거든요. 아직 많이 안 더워서 괜찮겠지 하고 시켰는데 바로 아파버리기. 안 익힌 거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세요. 저도 이제 약간 금지령처럼 내려져서 제가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전에도 장염이 걸렸었는데 그때는 잠깐 약 먹고 나왔는데 그때도 연어랑 육회랑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먹고 그런 거라서 이제 날거에 대한 살짝 트라우마 생겼어요.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. 그러면 오늘은 이거 접수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. 와 신기한데? 어디로 가야 되지? 완전 높은 느낌 대박인데? 지안 대기는 없네. 우와 진짜 오래돼 보인다. 세상에. 완전 쌩이다. 와우 맛있는 냄새나. 배부르지만 먹겠어. 괜찮나? 상태? 오! 뭐야? 오! 짱이야! 똑같네. 대박.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? 네. 이것도 거기에 달려있다.
거야? 아, 부케에 달려있던 거. 원래 이거 버리는데 이 부케 색깔이 특이해서 남겨놨다고 묶어주셨어. 그래서 이거 향초도 만든 거거든요? 그래서 이거 넣어서 피우면은. 아, 여기다가 해서? 어, 어. 그래서 이렇게 불 비치면서 더 은은하게 예쁠 거래요. 뭐야, 친구야? 어, 친구. 아기지, 도라에몽이지. 도라에몽인가? 이런 게 있구나. 야, 이거 만들었어, 진짜? 캔들 홀더. 네. 만드는 브이로그는 다음에. 맛있겠다. 이거 딸기였나? 뭔 베리베리? 베리베리? 딸기 아니고? 뭔 베리지? 베리쿠키, 베리쿠키. 베리쿠키. 베리베리이시다. 거기를 가봐도 소리 제일 크거든. 거기 한국인 거 빼면. 프레쉬베리 향 나는데? 프레쉬베리 좋아 안 되나? 프레쉬베리 맛인데? 그러니까 프레쉬베리 프레쉬베리 맛인데? 너무 프레쉬베리 아이스박스 베리쿠키가 프레쉬베리 맛있네 맛있네 오늘은 친구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데 친구 강아지를 저희 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화요일인데 화수, 목, 금, 토 이렇게 해서 5일을 맡을 예정이고요. 그 강아지는 제가 10년 전에 고등학교 때도 저희 집에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엄청 애기 강아지여서 산책시킬 때 막 내가 쫓아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벌써 10살이 돼가지고 노견이래요. 벌써 그렇게 되다니 아직 생긴 건 너무 애긴데 아무튼 그래서 4박 5일 동안 같이 지내는 모습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. 제가 또 애옹이 집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애옹이를 키운 지 지금 7년인데 그래서 약간 고양이랑 강아지랑 많이 다르잖아요. 강아지보단 고양이가 지금 익숙한 상태여서 살짝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5일 주인이니까 한 10분 정도 있으면 친구가 올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. 맛있어 멍구? 누나랑 잘 지내보자. 알겠지? 착한 멍구. 소리가 안 나. 닭가슴살 소시지 탐내는데요. 닭 냄새나? 맛있는 냄새나? 누나 거야. 미안하지만 누나 저녁이라고. 누나도 배고파. 너무 귀여워. 오늘 저녁은 쉐이크 하나랑 이렇게 천하장사처럼 생긴 닭가슴살 소세지 두 개랑 방토 끝입니다. 다이어트해야 돼서 최대한 평일에는 저녁은 가볍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귀여워. 아, 신났어. 맞춰줘. 아, 손 닦고 만져줘야겠다. 왜 저래? 아파. 지금. 왜 저래? 싸네 여기다가? 무슨 말을? 말한다. 또 해? 나무마다 다 냄새 맡네. 다른 강아지들이 아 영역 고시한 거? 다른 강아지 냄새 나나 봐. 거기 동물병원이야 뭔 거야? 알고 가는 거야? 이리 와. 왜 건물을 좋아하는 거지? 아 왜 이렇게 웃기지?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만족스러운 산책 되셨습니까?
귀여워. 집에 가서 바로 발 씻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지금 바풀이? 왜 울상이지?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, 바풀이? 엄청 얌전하다, 얘. 엄청 가만히 있네. 잘했어요. 누가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은 거이? 어, 내가. 내가 이렇게 놀랐어, 너무 귀여워서. 귀여워. 난 아니. 나도 아니. 너인. 네가 먹어야겠어. 진짜 귀엽잖아. 콩 세 개. 아, 진짜? 어. 귀여워. 콩 맞춰 걷는 거는 조금 알려줘. 아, 그것도 시켜야 되는구나. 그거. 어. 야, 만만한 강아지 일로 오세요. 어디까지 가, 몽구야? 몽구 이리 와. 몽구 이리 오세요. 왜 이렇게 뒤댕겨? 몽구 누나 교육 시켜 준대. 몽구 절대 안 됨 이제. 어, 이제 큰일 났다. 이미 저기 찍고 왔어. 그러니까 겁나 빨라. 갑자기 왜? 나 나무 아닌데? 어메 어메 어메. 뭐 하는 거야? 뭐 하냐고? 거 맞아, 몽구? 졸려 보이는데. 귀여워. 여기는 북서의 꿈에서. 여기 산책하기 진짜 좋아서 왔어요. 끝났네, 완전. 애들도 신났어요? 더워 벌써. 아, 더워. 몽구. 몽구 물 다 먹었어? 목말랐어. 그걸 밖에다 버리지 뭘, 그걸 다시 넣어 먹은 거를. 어차피 내가 먹은 물인데 뭐 어때? 응. 목말랐어. 잠깐 기다려. 형아 먹을 거 사온대. 형아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몽구. 둘이 언제 이렇게 친해졌어, 몽구? 그럴까? 여기 옆에? 저긴 해, 안 된다, 그치? 저기 강아지 있어가지고, 근데. 아, 그렇네? 몽구 산책하러 와서 먹방을 찍으시네. 이 라면을 먹을 기회를 놓칠 순 없지. 야반이야, 줘봐. 우와. 쫀득쫀득하지? 내가 시켰잖아. 국물 먹기 잘했지. 면 다 어디 갔어? 개맛있네. 면 다 어디 갔어? 나 한 입 먹었는데.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. 아이 불편해. 너무 불편해 보이네. 공구 누나 무릎에 올래? 누나 무릎에 있어. 그렇지. 불편했어. 왕자 강아지. 한 입 더 먹을래? 몽구야, 몽구 사슴 친구들 안 봐? 몽구야 여기 봐. 헉, 많다 사슴들. 귀여워. 쉬고 있나 봐. 우와, 안녕. 귀여워. 너 그냥 한 방이야 얘한테. 몽구 재미없어? 사슴 친구들 재미없어 이제?
집에 가고 싶어가지고. 형아 빨리 와 이래. 무릎에 기대서 자는 거야? 귀여워. 몽구야, 몽구 이제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. 응? 오. 누나 집에서 재밌었어? 다음에 또 와. 알겠지? 난리 난리 난리. 왜 이렇게 신났어? 힘들겠다, 안 되겠다. 왜 저러냐고. 아, 불편해 한다고. 잠깐, 진정해. 신바. 진정해. 진정하는 거야, 이게? 진정해, 진정해. 공부는 갑니다. 안녕. 공구 안녕. 공구 인사해. 공구 마지막 인사해. 공구 형아만 본다. 봐봐 봐봐. 저거 봐 저거 봐. 그렇게, 진짜 서운해. 공구 진짜 서운해. 공구 형아한테 가려고. 공구 안녕. 저희 갈게요. 늦은 시간 죄송해요. 솔롱구가 공구 잘 본 기념으로 치킨과 맥주로 세레모니 하자고 해서 시켰습니다. 야식스. 나는 달려.